슬플 것 같은 거.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에게 말 그렇게 좀 충고를 해주신 분들도 죽기 전에 원유리의 삶이 맞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그래, 남들이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약속했던 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였어요. 여행만큼은. 그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진짜. 네. 그 마음 먹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도 선택을 하거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부모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아파 죽겠는데 내가 일하다가도 잠깐 빠지면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눈치를 이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건데 그게 결국 나한테 피해가 그렇죠.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 중에 제가 요즘에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행복이 나오는 물질 아난다마인드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게 한국인들에게 잘 생성이 안 된대요. 더군다나 한국 분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다 보니까 본디 성공이라는 것은 크고 높은 것을 얻어야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크고 높은 거를 가져야 이제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가졌다는 걸 느끼는데 뇌는 그렇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의 크기보다는 빈도수를 높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보니 제가 여행을 할 때에도 행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고 나갔는데 그 행복은 정말 단순하게 빨리 왔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행복하다가 막 1시간, 2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찰나의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행복해져야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을 잃고 있고 행복이 지나가는 걸 못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행복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너무 가치있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행복이 지나가는 것도 이 캐치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네.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 느끼는 게 이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니까 네. 그 또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공마다 쓰러진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공부하다가 코피가 났다거나 이런 게 다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쵸. 한 개라도 틀리면 A로 내려갈까 봐 한 개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막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어서 그때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제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스트레스 때문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막 온 몸에 구멍을 막 토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여기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저 혼자만 그런 건가요? 나는 공부하다 쓰러져 봤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상인이에요. 여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네, 네. 저도 뭐 공부는 뒤져치고 뭐 다 그렇지만 근데 제일 그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른 거거든요. 여행이 그렇게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모르는 곳을 찾아가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추억을 만들어서 좋은 건지 어떤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네.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답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좋아요. 본투비 기질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엄마 좋아 네. 아빠 좋아도 똑같이 네 그런 느낌으로 말할 수 없는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낯선 곳에 떨어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방인이 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남을 좀 신경을 쓰고 사는 환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에 내가 떨어지고 혼자 길을 걷고
내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엿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사는 삶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보니까 다 각각 다른 모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모양의 삶을 사는 인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여행을 가면 어쨌든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원유리 그 자체로 뭔가 행위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롯이 나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 본업이 MC다 보니까 네네. 웬만한 대한민국 축제는 거의 많이 가봤어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MC도 안 봐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도 5일짜리 행사를 서울에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15일짜리 행사, 5일짜리 행사, 5월달에는 거의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좋겠다. 그런 지역 축제를 다 쫓아내고 조부하는 것도 막 다 하고 거기다가 네. 너는 심지어 거기 가면 주민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막 슬리퍼 신고 막 아침에 돌아다니고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많이 먹었는 것 같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몸이 그렇게 조금 이제 많이 먹었던 진짜 그것도 왜 웃으시죠? 그래서 잘 맞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음식 가리는 것도 없고 전국을 다 다니니까 사람들이 부러워서 아 너 직업 선택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여행이 아니라 직업이거든요.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에 집중한다고 다른 곳을 못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곳곳에 숨은 것을 저도 이제 한 번씩 찾아가게 되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네. 여유가 생긴 거죠. 그 여유를 제가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고 가서 한번 바람 쐬고 바다 보고 하니까 저도 마음에 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축제를 가면 동네 마실 가듯이 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마음 하나를 변화시켰는데 완전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시작했죠.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이라고 해서 딱 여행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 어디를 가면 그냥 그곳이 여행지다 생각하는 것도 그쵸. 돌아보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했잖아요. 한번 처음 가봤지만 두 번째 가보고 세 번째 가보고 네 번째 가보고 또 느낌이 다르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제 실천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원망을 하시면 안 돼요. 여행 가라 그랬으니까 사직서 내고 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 갔던 것도 있고 여러 번 갔던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 오로지 감성, 내 머릿속, 내 가슴 속에 남는 여행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 네. 항상 답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네. 그냥 그 각각에 너무 나라마다의 매력이 있고 그쵸. 꼽을 수 없는 그러니까 평용할 수 없는 그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여행지를 가도 이 사람이랑 갔던 거랑 이 사람이랑 갔던 거랑 다를 수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좋은 여행지도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는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뽑은 게 그냥 최근에 다녀온 곳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떻게 질문이 좀 달라지면 달라요. 제일 황홀했던 여행지가 어딘가요? 맥주가 제일 맛있었던 곳은 어딘가요? 제일 놀기 좋은 여행지는 어딘가요? 이러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네요. 그 목적에 따라서 네. 내용이 바뀌니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디가 좋을까요? 어떻게 질문을 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어디? 여름에 가기 좋은 여행지 제가 내려갈게요. 네. 뛰어내릴 뻔했네. 자, 제가 또 활용도가 높은 또 진행자이기 때문에 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원래는 다 끝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 가기 좋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여름에 가기 좋은 곳은 어디인지 물어보네요. 여름에 가기 좋은 여행지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주관적으로. 솔직히 여름을 저도 더운 걸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서
어느 나라든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름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굳이 꼽아보자면 일단 가까운 곳부터 가까운 곳 발리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사진도 나올 텐데 발리는 예를 들면 몰디브도 너무 좋지만 거기는 바다 보고 뭐 이렇게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 발리는 바다도 있고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놀기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전 발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리는 특히 한국이랑 여름이 똑같아서 7, 8월이 이제 건기 시즌이에요. 그래서 한국 여름일 때 가기 좋은 여름 나라 또 발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밴프 지역도 이제 정말 여름에 아름답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더워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특히 여름에 포르투갈에 포르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포트 와인에 취해가지고 여름밤을 보내기 정말 낭만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좋아하고 여름은 대부분 다 좋은